자, 그럼 이제 우리 후배님들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연습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싫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 노력은 하는데 타고난 애들을 결국 못 따라간다는 걸 느꼈어요. 선배님은 노력하면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슬프게도 음악은 분명히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꿈을 꾼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재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재능에 노력을 더한다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게도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아쉽지만 우리의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박준영 씨가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 한 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연주 곡목은? 저 그날 뭐 칠까요?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트로이 메라이요. 저는 음악은 결국 듣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곡이어도 듣는 사람들에겐 다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준영 씨의 트로이 메라이에서 제 꿈을 떠올려요.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요. 준영 씨의 트로이 메라이. 슈만의 피아노곡 어린이의 전경 중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쇼팽 발라드 3번 연주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피아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저 최성아 씨. 아, 저 바깥에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아, 네네. 잠시만요. 여기 뭔데 뭐하러 왔어? 이번 행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가 개입하니까 다들 어려워해. 일부러 그랬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너 많이 어려워하라고. 내가 뭐라고 날 어려워해. 다들 너를 어려워하는 거지. 가자. 듣고 싶었어. 트로이 메라이. 다신 안 친다는 말 나한테 너무 아팠어. 트로이 메라이는 수많은 피아노 곡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게 다야.
안 친다고 아플 것도 없고 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너한테? 이젠 없어. 왜? 왜 이젠 없는 건데? 없어야 하니까. 너랑 나 사이의 의미 같은 거 없어야 맞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곡은, 아니 너는 많은 의미였어 나한테. 너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수백 번 생각하고 지우고 혼자 그랬었어. 근데 정경아, 사랑해. 아니야, 내가 부탁이라고 했잖아. 내가 부탁한다고 했잖아. 어? 내가 헤어질게. 뭐? 너가 상처 못 주는 거 알아. 내가 할게.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울게. 너도 나 사랑하잖아. 가지마. 가지 말라고. 오지 마. 견뎌. 나도 견뎠으니까 너도 견뎌. 성호씨, 다 끝났으면 이제 가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성화 씨들. 사실 저 여기 학교 와서 기가 좀 죽었어요. 이제 겨우 열 몇 살 중학생들인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모두 자기 꿈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게. 어쨌든 재능이 있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참 부럽네요. 아, 재능은 없는 게 축복이죠. 네? 나한테도 재능이 없었더라면, 그랬으면 모든 게 더 나아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주. 준영 씨, 아까 학생들 얘기 못 들었어요? 좋아하고 노력해도
재능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다 준영 씨같이 재능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재능이 없다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꿈꾸는 재능이 제일 크다고, 꿈꾸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준영 씨가 재능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나 해요. 미쳤어. 진지하게 고민한 거야. 송아야,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거야. 너 바이올린에 재능은 있니? 바이올린에 재능은 있니? 그럼 꼴찌를 하지 말든가! 재능은 없는 게 축복이죠. 나는 그만큼의 재능은 감히 바란 적도 꿈꾼 적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전생에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데 왜 그 재능으로 꿈을 이룬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까?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일까? 사랑이란 말로 얘기할 수 없나 봐. 너의 그 말들이 아버님이 조앤정 로펌 대표라면서요. 금수저가 좋긴 좋네요. 대학생이 서령대 교수를 반주자로 쓰다니. 수저도 좋고 머리도 좋은 거지. 이참에 유 교수님이랑 친해놔서 나쁠 거 없잖아. 박준영 씨 봐봐, 지금 잘 된 거. 유 교수님이 능력자라니까. 아니, 우리 박준영 선생님은 본투비 천재고요. 유 교수님 능력은 좀 아니지 않나? 준영 씨 예중 입학했을 땐 피아노 실기 5, 60명 중에 10몇 등이었어. 평범했다고. 말도 안 돼. 신용대출은 프리랜서시라서 좀 어려우세요. 야, 준영아. 준영이 맞네.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오늘 공연 진행을 맡아줄 인턴 김혜나 씨예요. 조수아 씨는 잘 알죠? 네. 어머, 네가 여기 인턴이야? 어?
예중이라는 곳이 돈 없는 집 애가 주목받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게다가 준영 씨가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으려고 나대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유 교수님이 준영 씨 재능을 바로 알아본 거지. 뭐 첫 만남이야 우리 재단 소개로 우연이었지만 그때부터 바로 준영 씨 콩쿨 휩쓸고 결국 쇼팽 2등까지. 선생을 누굴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준영 씨 중학교 때부터 지도 교수가 유태진 교수님 하나잖아. 진짜 끈끈하시겠네요 두 분 사이.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아야 뭐 나야 뭐. LA 연구원 갔다가 막 들어왔어. 아, 너도 한 1년 쉰다며? 아, 네. 아, 나 오늘 저기 경호에서 공연한다. 조진철 변호사 따님 리사이틀 반주. 네. 아무튼 너 조 변호사 잘 알잖아. 예전에 신수도 많이 듣고. 그래. 그럼 인사드리러 와야지. 언제 가 있을게. 이따 보자. 표정관리 좀 해라, 표정관리 좀. 새끼야. 정경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아, 역시 이정경. 클라스가 다르네. 넌 악기도 안 하면서 모르는 게 없냐? 이 바닥에 말들이 얼마나 빠른데. 어, 너랑 정경이랑 연애하는 건 거의 전래동화가 됐고. 엔딩은 남자 신데렐라냐? 나 신데렐라 싫은데. 농담이야, 농담. 뭐가 문제야? 응? 첼로 뭐가 문제냐고. 나 뒤에 손님 또 있냐? 어, 정경아. 뭐? 네, 그래서 오늘 공연은 저만 갈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 그래, 알았어. 네, 그럼 이따 봬요. 네. 어, 준영아. 오늘? 아니, 어차피 표도 없어. 변호사님이 전석 다 구매하셔서. 아. 아니다. 근데 너 악기는 왜 그만뒀어? 너 잘했잖아. 잘하는 건 너였고, 임마. 놀리냐? 서령대 한정이지. 뭐. 예중예고 때는 콩쿠리니 실기시험이니 입시니 뭐 계속 있었으니까 그냥 쭉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연습이 하기 싫어지더라고. 그렇게 두세 달쯤 있었나? 어디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잘 못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했다는데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좋대. 바이올린이 좋으니까. 자꾸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고 잘하고 싶대.
그때 알았어. 아, 나는 바이올린을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걔처럼 사랑하려고 애써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만둔 거야, 바이올린. 그래도 진짜 그만두는 건 대단한 건데 용감했네, 너. 이 일 재밌어.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평생 하고 싶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느낌 뭔지 아냐? 알지? 그래, 그거야. 응? 내가 특별히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다야. 심장이 반응하는데 어쩔 거야. 직진하는 거지.